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홍보대사 세빈몰입니다. 저희 이번 영상은 새로 선발된 29기 인원들 중 자연 캠퍼스에서 생활하고 있는 원소, 민재, 그리고 태원이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영상의 주제는 각 통합 방식에 따라 학교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를 해보자 합니다. 그러면 릴레이 브이로그의 첫 번째 주자인 원소의 일상을 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홍보대사 세빈몰이 29기 이원소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1교시 수업을 듣기 위해 새벽 5시에 기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5시에 일어나서 지금은 모두 준비를 마친 상태이고요. 버스를 놓치기 전에 지금 서둘러 나가고 와야 합니다. 그럼 안녕!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인데요. 저는 지금 버스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저는 환승을 두 번을 하고 약 2시간에 걸쳐서 통학을 하고 있는데요. 가끔은 버스 배차 간격이 좋지 않으면 30분 정도 더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버스가 빨리빨리 도착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타야 하는 버스만 오지 않고 있어요. 현재 시각은 8시 42분입니다. 저는 드디어 학교에 도착을 했고, 이제 수업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명지의 새로운 빛을 몰고 오다 세빈몰 29기 김민재입니다. 저는 현재 전자공학과 2공학번으로 1학년에 재학 중인데요. 현재 살고 있는 자연 캠퍼스 기숙사 3동의 학생으로서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기숙사로 나와서 학교로 등교하는 길입니다. 저는 오늘 수업이 영어회화, 물리학, 체플 이렇게 세 과목인데요. 학교 수업을 1교시 영어회화를 들으러 한 학번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8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통학 시간이 짧다는 점이 역시 기숙사생에게는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은 한박권 2층과 이어지는 길인데요. 저는 기숙사를 출발해서 한박권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역시 기숙사의 가장 큰 장점은 학교 내 기숙사가 위치하여 통학 시간이 매우 짧다는 점인 것 같고요. 저는 그럼마저 강의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빈몰 29기 체육대학 스포츠학부 1학번 안태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4차 통학로로서 차로 통학하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 카메라를 켜게 되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출발을 해서 학교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고속도로를 타고 가고 있고, 학교까지의 거리는 편도 65km, 소요 시간은 평소에는 55분 정도, 출퇴근 시간이 겹치면 뭐 1시간 20, 30분, 뭐 길게는 1시간 40분까지 걸려서 9시 반 조금 전에 여유 있게 출발을 했습니다. 자차로 통학하면서 대중교통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대중교통은 이제 서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차로는 앉아서 편하게 올수 있는 점이 가장 대중교통이랑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또 난방기구, 대중교통 에어컨이랑 히터가 뭐 부족하거나 과할 때가 있으면 저희는 컨트롤을 그걸 못하는데 컨트롤을 할수 있는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쾌적하게 올수 있는 부분, 그것도 대중교통이랑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지금 학교에 다 와서 이제 11시 수업 들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점심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오전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 3동 4층 구름다리 앞길로 지나고 있습니다. 오전 수업이 오늘 3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수업을 다 끝나고 지금 공강 시간을 보내기 위해 기숙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숙사에게 장점인 집이 가장 가깝기 때문에 언제든 공강 시간이 생기면 기숙사로 와서 쉴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빠르게 기숙사로 이동하여 자신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마저 기숙사로 이동해서 오늘의 공강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삼동의 입구를 보시면 여러 가지 택배가 와 있는데요. 기숙사생은 택배를 기숙사로 시키기 때문에 택배를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제 택배고요. 그럼 와서 기숙사로 향하여 택배를 언박싱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수업 들으러 왔는데요. 스포츠 마케팅 수업, 전공 수업 한번 들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수업 끝나고 공강 시간이라 점심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은 네, 유부초밥 먹으러 갈 거예요. 저희는 지금 방목기념관으로 학식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 학식 가격 얼마죠? 저희 학식 6,500원입니다. 네, 교직원 식당 6,500원이고요. 저희 학관 학식은 5,5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녁때라서 교직원 식당으로 가고 있고요. 밥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메뉴 아는 사람? 오늘 떡만둣국이랑 메추리알! 장조림! 장조림! 아 맞네! 그리고 꽈배기! 꽈배기도 나와요. 아, 설탕 꽈배기 맛있겠다. 저희 밥 맛있게 먹고 올게요. 배고파요. 카드 결제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카드를 넣어주세요. 완료시까지 빼지 마십시오. 영수증을 발행하시겠습니까? 티켓을 받아가 주십시오. 안녕. 저희는 방금 교직원 식당에서 학식을 먹고 나왔습니다. 오늘 학식 어땠나요? 학식 아주 맛있었습니다. 맞아요. 뜨끈한 떡만둣국이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저는 메추리알 장조림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꽈배기가 좋았어요. 저는 군것질을 무진장 좋아하거든요. 저희 다켓몰이들이 학식의 특징 한번 말해볼까요? 우선 저는 학관 학식을 소개해드릴게요. 학관은 덮밥류로 메뉴가 나오고 매주 간격으로 메뉴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네, 교직원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음식을 골라 담을 수 있고 또 퀄리티 높은 또 양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입니다. 네, 다음 복지동은 기숙사생들의 밥을 가성비 좋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가 가장 자주 먹는 음식이에요. 지금까지 통학생과 자차 통학생, 기숙사생의 하루를 살펴보았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일단 자차 통학생으로서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기동성입니다. 차가 굉장히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장점으로 하나 꼽았고요. 두 번째로는 대중교통에 비해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빠른 통학시간입니다. 되게 통학시간 단축이 차를 통해서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기름값 같은 차 유지 비용이 좀 많이 든다. 이게 좀 단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분명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오는 그런 위험 요소 같은 게 있거든요. 갑자기 사고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는 스트레스 그런 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때 그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기숙사생인데요. 저는 기숙사의 가장 큰 장점이 짧은 통학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숙사와 학교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통학시간이 단 8분밖에 안 걸린다는 점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 단점이라고 하면 아마 엄마가 보고 싶다는 점, 집밥이 그립다는 점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왕복 4시간 정도의 거리를 통학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통학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앞선 사례와는 다르게 길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버린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학의 장점으로는 집에서 마음 편히 쉴 수 있다는 점, 이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각 통합 방식에 따른 통합 방법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그럼 지금까지 세빈몰이 29기 김민재, 이원소, 안태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빈몰이 29기 릴레이 브이로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와! 하나, 둘, 셋!